손준 할머니가 이웃집으로 향한다. 수술을 턴다는 말에 손을 보태러 왔다. 백기장도 같이 들으면 개급게. 그래, 백기장도 둘이 들으면 같이 개급게. 노래를 불렀지. 아이고, 참말로. 백여 가구가 사는 매동 마을엔 60대 이상 노인이 많아 간단한 일도 품앗이를 한다. 나인데, 아이고, 빗자리 매는 거. 아름 묶고. 줄거리는 빗자리 매고. 두께미. 두께미를, 이거 벗어갖고, 팥을 삶아서 요리 넣고, 굽어서 요리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이게 목장을 치고 넘어가지. 자식들이 도시로 나간 할머니들 사이에서 순춘 할머니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아들이 잘 도와줘. 오, 잘 도와주지. 아들 없으면 못 살겠지. 못 살아, 안 돼, 안 돼. 이제 못 살아. 이제 못 살아. 이제는 못 살아. 막 둘이 오신 도시는 해감도 하고 그렇게 붙지. 아, 고산도 끝나면 차로 가서 오르르 싣고 오지. 또 그 가서 고산 끝으로 가자 하면 따라가서 막 고산 끝으로 가고 갔거지. 아니 오만 거 다. 감도 그만 가서 뚝뚝뚝뚝뚝뚝 따갔거지. 아니 나 감으로 지금 잘 닦는구나. 아이고. 그래. 후부자가 조금 보자기. 아들 칭찬이 이어지면 순춘 할머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 아들이 딱 우리한테 좀 까불려. 까불면 애들가 눈치가 봐. 까불다가 내가 그 혼날라. 그 혼날까 싶어서 까불고 저도 못 까불고 막. 부러워하지. 부러워하지 아무. 부러워하지.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을 다 막 예뻐해줘. 예쁘다까. 이거 많아. 이거 많아. 일손도 보태고 수수 때도 얻어간다. 그것도 많아. 빗자리 매놔서 잘 쓸게. 응, 잘 써. 네. 못 받아들이. 갑자기 하나 어머니. 네.